자, 이번 시간에 72강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제가 과거에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상품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찝어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그때 가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해당 파트는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편하고 이제 금융상식이 합쳐서 문제가 나왔던 때가 있었었어요. 그건 이제 우편 관련했을 때 아홉 문제, 금융 관련했을 때 아홉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무려 이제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 두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편 상식하고 금융상식하고 두 과목으로 확대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출제되는 문항수도 각각 20문항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출제가 됐는데, 이때 우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몇 문제가 출제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세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품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예전보다 전체적인 문항 수가 늘어났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출제도 여전히 강력한 어떤 출제 비중 갖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목적상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체국 보험 상품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요약을 해서 딱 이걸 교재에 실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품을 갖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떠한 내용 갖다가 학습을 해야 되느냐,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각각의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주요한 특징들이 나옵니다. 개별적인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 각 보험 상품별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쭉 보게 되면은요,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이 상품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몇 가지를 갖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한 것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 요건 부분이 있어요.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각 상품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계약 관련해 가지고 가입 나이가 어떻게 된다,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된다 등등 여러 가지가 그 표로서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수업목적상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용 보면은 주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각각의 보험 상품마다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암기할 수도 없고요. 또 암기 해소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얘를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순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또 있어요. 무슨 얘냐면 지금 각 상품별로 해서 주요 특징이 나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별로 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찝어드리는 거 한해서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가입 요건이 있고 주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그 출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출제되는 경향을 갖다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입 요건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가입 나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출제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입 나이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했을 때 꼭 외워야 되느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럴 단계까지는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된 보장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이 있어서 주된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대응해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각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주요 특징, 그 다음에 각 개별적인 상품 안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특별한 내용들이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찝어드린 거에 한해서 보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요건에서 특히 가입 나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된 이제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찝어드린 거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금편이라든지 보험편, 그 다음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 주된 내용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다독을 다섯 번 했다라고 한다면 정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독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까지 보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달달달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까지 학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테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주요한 특징, 그 다음에 각 개별적인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특별한 이슈되는 내용들, 얘네들을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입 요건 관련했을 때 특별히 이제 가입 나이, 그리고 이제 주된 보장 중에서 약간 제가 특이하다라고 해서 찝어서 말씀드린 부분,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외에서 만약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했을 때는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저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답을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해서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제 보험의 종류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내용상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대략적으로 아하 이러한 보험들이 우체국에서 취급이 되고 있구나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보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생존한다라고 하면 그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갖다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게 있는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뭔가 돌려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여기서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면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가 내가 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 수치적으로 그냥 100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만기 됐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10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저축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보시면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에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보험 상품이 연금이다라는 것이죠. 내용상 뭐 특별히 중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 보험의 종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업 목적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계약 보험금의 한도액은 보험의 종류별로 해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금보험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밑에 다만 이하를 갖다 살펴보시면
연금보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 원 이하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납입보험료 이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계약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됐을 때 얼마를 받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4천만 원.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런데 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실제 각 개별적인 상품을 갖다 살펴보시면 4천만 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라고 한다면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계약보험금의 한도액은 1인당 4천만 원 이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라고 돼 있죠. 이거 제외.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하면서 언급된 건 뭐냐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우리가 연금을 갖다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예 제외, 예 해당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 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세액 공제를 갖다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얘는 세액 공제 적용을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소목적상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 해당하는 이러한 연금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 원인데 여기서 연간 9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보험료를 갖다가 내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납입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한도로 해서 설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900만 원이니까 연금보험으로 해서 내는 보험료가 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위에 나와 있는 거 연금저축 계좌에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을 갖다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세액공제를 갖다 적용받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다라고 한다면 총급여액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기준되는 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요게 4,500, 그 다음에 요게 5,500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게 속하는 구간과 요게 속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15%, 이거는 12% 적용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도는 600만 원인데 만약에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9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위에서 설명된 내용 있잖아요. 이거 제외한다라는 거. 이건 뭐냐?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 연금액이라는 것은 요거 1년에 900만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라는 건데요. 연금보험의 가입자가 1년간 받는 연금의 규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9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달라요.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목적상 우선 계약보험금 관련했을 때 4천만 원과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 두 가지 나눴을 때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의 900과 여기서의 900이 다르더라. 여기서의 900은 보험료 납입금액이고요. 반면에 이거는 최초연금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 구분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2에 보시면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험상품 개발 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갖다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뭐 소목적상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용 보신다라고 하면 지급사유, 그 다음에 변경, 무효, 면책, 의무의 한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 1-3에 보시면 판매 중인 상품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보장성,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저축성, 그리고 이제 연금보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소목적상 어떻게 내용 갖다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시된 보험에 대한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장성이냐, 뭐 저축성이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많은 거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건데요. 대부분은 보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지금 교재 119페이지에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공통적으로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연금보험이구나 금방 알아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상품은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 금방 파악돼요. 따라서 소목적상 여러분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혹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저축성 보험이다라는 거죠. 저축성 보험.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저축성 보험을 갖다가 살펴보시면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금방 파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개별적인 상품의 이름에서는 저축성이라는 그러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들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청소년 꿈보험이라든지 파워적립보험, 그 다음에 알천 전환 특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에 저축성 보험 관련했을 때 저축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 얘네들이 저축성이다. 저축성. 혹시 만약에 보장성 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분해 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상품 관련했을 때 전부 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배당, 무배당, 무배당 쭉 무배당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쭉 해서 끝에 보시면 연금보험 관련했을 때 무배당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먼저 보시면은 그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그 다음에 어깨동무, 연금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무배당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만 그 앞에 별도의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체국 연금저축보험과 어깨동무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유배당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유배당 상품. 그래서 제시된 많은 것들은 전부 다 무배당이지만 얘네 둘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배당 상품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판매 중인 상품 관련했을 때 어떤 분류 내용을 갖다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팁 정도를 이용하셔서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배당과 무배당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이번부터 이제 보장성 보험 관련해가지고 내용 보시도록 하죠. 강의에 대한 진행을 갖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요한 특징, 그 다음에 가입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한 어디서 거기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에서 제시된 내용들, 그리고 나서 주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뒤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후에 다시 내용을 갖다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내용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선택 시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표준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고객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험에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보험을 갖다가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해지,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해약 환급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100%가 나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50% 절반만 나오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그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상품을 갖다 처음에 출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전부 다 돌려주는 것과 그 중에서 절반만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상품을 출시했는데 의외로 호응이 괜찮았어요. 아하, 그래? 만약 돌려받는 걸 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료를 갖다가 조금 낮춰서 낸다라고 한다면 가입하는 거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그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호응이 괜찮으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보험회사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을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해약 환급금 50%를 갖다 한다라고 한다면 보장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해약한다라고 했을 때는 표준형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만 주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낮아요. 그래서 고객의 부담을 갖다가 완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걸 갖다가 표준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주계약에서 3대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에 대한 일부를 갖다 선지급해서 치료자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봐주시죠. 선지급하는구나.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해서 설계해서 보험료 상승 부담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해가지고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갱신형으로 해서 상품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주기로 해서 이게 갱신이 돼요. 근데 보통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통 보험료가 조금씩 오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나 이게 이제 갱신형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비갱신형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쭉 가는 겁니다. 쭉 간다. 이게 비갱신형,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갱신형으로 설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양한 특약 부과로 사망 및 생존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보장하고요. 고객 맞춤형으로 해서 보장 설계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주요한 질병, 3대 질병 관련했을 때 보장을 강화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3대 질병 관련했을 때 암, 뇌출혈. 뇌출혈이라는 건 이제 여기 뇌에서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죠. 이제 여기 고이게 되는.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갑자기 심장이 딱 멎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위험한 것들이죠. 특히 이제 뭐 뇌출혈 경우에 따라서는 뇌경색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뭐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뇌출혈한다라고 하면요, 멀쩡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몸이 이상하니까 이제 도움을 갖다가 청한 거죠, 다른 분한테.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셨는데 뇌출혈이 거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갑자기 모든 세상이 암흑처럼 딱
단절된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관련했을 때 치료비에 대한 추가 보장 및 고액암 보장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장애 그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충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보험료를 갖다가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또 그 계속적으로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납입 면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그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2%. 물론 이제 장애인이다라고 한다면 율이 좀 달라졌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12% 세액공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 관련했을 때 보시면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가입 요건이라고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주계약에 있어서 지금 얘가 표준형이에요. 그러니까 해약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해약환급금이 온전히 다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해약환급금 50%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만 지급이 된다. 그렇지만 절반만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 그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가입 나이가 있으세요. 자, 근데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인 보험 상품을 갖다 보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경우는 만 15세,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15세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 나이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 15세와 15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거는 말 그대로 연령을 계산한 거예요. 만 나이. 반면에 15세는 보험 나이입니다. 보험 나이.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만 15세라고 해서 구분한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바로 만 15세라고 했을 때는요. 사망을 갖다가 보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 계약을 갖다 체결할 수 없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험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 무효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별적인 보험 상품을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가입 나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만자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만약 앞에 만자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만 몇 세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 15세와 그냥 15세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보험기간에서는 종신이고요. 납입기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는 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입 나이가 제시되어 있고 납입기간이 여기에 또 그에 상응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외워요.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만약 내용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만 15세 이런 식으로 해서 아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쳐다보지 않는 게 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납입 주기는 월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납 이렇게 많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뭐 일시납 아니면 연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험 가입 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한도 금액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4천만 원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 5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갖다가 다른 의미로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마다 보험 가입 금액에 있어서의 정의가 약간씩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보험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금액이 상품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상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에서 얘까지 다 암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라 이렇게 말씀은 잘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잖아요. 가입 요건 관련했을 때는 이걸 1차적으로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각각의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주된 특징, 주요 특징,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상품 관련했을 때 아주 특별한 이슈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그걸 먼저 기억한다. 그 다음에 좀 내가 웬만큼 다 외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입 요건을 보시되 가입 요건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약간 차이 나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실손 관련했을 때는 뭐 1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은 약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마 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볼 필요가 있긴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신경 써서 나중에 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 관련했을 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게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 관련했을 때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일종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2종의 해약환급금 대비해서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라고 돼 있죠. 내용 자체 이해되시죠? 특별히 뭐 복잡하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지한다 그러면 해약환급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표준형에 있고 저기 여기에 나와 있는 1종이 있다. 근데 1종은 해약환급금 50% 갖다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약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내는 보험료도 여기에 차등을 두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보험료 납입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 보장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이게 보장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험기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다 라고 한다면 이걸 전기납이라고 했었고 만약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단기납 상품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험료 납입기간 이렇게 했었죠. 만약 문제에서 보험기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아시겠죠?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여기에 본문을 갖다 읽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좀 신경 써야 되는지 이 문제를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시죠. 아, 문제를 이렇게 냈구나. 굉장히 치사하게 냈구나. 왜냐하면 평소에 얘를 갖다가 잘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다가 보험기간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치기 한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훨씬 긴장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살짝 바꿔놓는다? 생각보다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일종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에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라고 돼 있어요. 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면 2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종의 해약 환급금을 갖다 계산하려면 2종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기준 삼아서 50% 지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의 예정 해약 환급금이 여기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놓는데 얘는 어떤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해지율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반영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된 여기까지 내용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2종 관련했을 때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왜 설명한 거예요? 얘는 사실상 얘가 해약 환급금을 계산할 때 여기를 기준 삼아서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언급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2종 관련했을 때 설명을 예정 해약 환급금 관련했을 때 예시하면서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 해지율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다. 그게 2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2종. 그리고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얘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찌됐든 2종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보시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러한 내용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종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만약 해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 해약 환급금 해가지고 50%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건데 내용을 갖다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플러스 적립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보험료 납입 기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냥 제가 임의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인데 여기 안에서 만약에 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지. 해지가 됐는데 표현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지됐다라고 한다면 해지 환급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표현에서는 해약 환급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지 환급금과 해약 환급금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해지됐어요. 그러면 느낌상 아하 지금 2종은 다 주니까 1종은 얘의 50%를 준다. 이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플러스 적립금을 갖다가 더한 거를 갖다가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적립금은 도대체 뭐야? 라는 건데 우리 교재에 구체적인 내용 제시는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과 환급금 관련했을 때 걔를 갖다 지급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금액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책임준비금이죠. 책임준비금이 있는데 요거와 예정 책임준비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초과되는 금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걔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얘를 줍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덧붙여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에 50%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급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그냥 내용을 봐주시고요.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의 예정 해약 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플러스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보험료 납입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때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2종의 50% 거기다 플러스 적립금까지 더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지하든 다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하겠대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갖다가 지나서 이때 만약에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서 줄 거냐라는 겁니다. 이때는 좀 달라졌어요. 2종의 예정 해약 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에
이때는 2종에 50%를 준다면서요. 근데 요기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이 딱 완료된 후에 만약 해지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2종에 주는 거에다가 플러스 적립금 해가지고 더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가 아니라 그거 있는 그대로 해서 다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내용 갖다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관련했을 때. 자, 이어서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에 한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만약 문제에서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상품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과 특약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주계약에 한해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 갖다가 읽어보시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뭐 주계약, 특약은 제외. 어떤 경우는 주계약, 특약 포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갱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해서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험 기간 만료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에 며칠이요? 30일. 30일 전까지 여기에 서면 또는 전화로 해서 알려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보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내용 보시면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 갱신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때까지 만약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별도 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15일 전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해서 갱신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더 이상 계약을 갖다가 더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를 갖다 통지하면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에 구분하셔야 돼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만약에 갱신하는 데 있어서 저 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 의사를 갖다가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별을 갖다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뭐 나이가 몇 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좀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됐을 때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상품에 있어서 이 특약의 갱신 관련해가지고 뭔가 연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걔를 갖다 물어본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까지 다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한두 끗도 없어요. 내용 보면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우리가 내용을 갖다 구분하고 암기한다는 건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렇게까지 보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러나 혹시 만약에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적성에 맞아. 나는 보니까 전부 다막 머릿속에 쏙쏙 기억돼. 더 외울 거 없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아하, 70세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특약을 갱신할 수 없구나. 라는 정도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러한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 관련해가지고 피보험자에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특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를 두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암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끝에 암이라고는 붙어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암보다는 훨씬 치료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1호 암 관련했을 때 혹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근데 보험금이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짜잘한 금액에 해서 지급했는데, 그래서 특약 갱신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이제 갱신계약 보험료 관련했을 때 나이가 증가하게 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보험료를 갖다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율의 변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인상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죠. 일반적으로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주된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사망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사유에서는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보험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발생한 경우에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3대 질병 진단보험금 관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이 진단이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3대 질병 진단보험금을 갖다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하겠다라고 돼 있죠. 밑에 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암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위험이 적고 치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이제 용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질병보험 관련해가지고 암 보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면책 그 기간을 갖다가 설정해 놨다. 그게 90일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90일이 그냥 90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요 내용 보시면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90일 아니구나. 이렇게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때 계약일 뿐만 아니라 부활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것까지 고려합니다. 죽은 보험을 갖다가 이제 되살리는 걸 부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한다라고 하면 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여기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해가지고 뒤에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를 갖다가 바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걸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다라는 게 정확하지만 지난 날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특약들이 제시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내용 갖다 다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출제자가 와, 이거 특이하게 너무 멋있는데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한다면 출제자의 자질을 의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에서 재부담보 특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를 보시면 125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에 재부담보 특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입 대상에서는 이륜 자동차 운전 소유 및 관리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끌고 막 돌아다녀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 보장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부담보 특약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자,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 사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취급 너한테 보장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죠. 여기 내용 보시면 계약 그 대상에 있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 동일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것도 봐주시고요.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 그와 관련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만약 제가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 정상적으로 보험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식이 불명됐다. 그다음에 온전하게 뭔가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신체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지정대리인 청구인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대리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데 지정을 하라는 거죠. 지정대리 청구인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그 다음에 삼촌 이내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 대리인에 대한 청구인으로서 삼촌인의 그 친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금편에서 상속의 순위라고 하면서 제4순위에 누가 있었냐면 이때는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사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관련했을 때의 특약에서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때 배우자와 삼촌인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상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보험금을 갖다 청구하고 수령한다라고 했는데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기존에 있는 보험에 제가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 사망을 해서 사망 보험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제가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 수익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죠. 내가 직접 해가지고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험편 관련해가지고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교재에 대한 편집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걸 갖다가 작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하셨는지는 뭐 글쎄요. 네. 어찌됐든 내용 보면은 편집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어떠한 그 보험 상품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끊어지는 게 막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재 맨 마지막에 제목이 붙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뭔가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시는데 편집적으로 조금 더 그 눈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네, 어찌됐든 이런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에서 또 제시가 되더라도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2에 보시면 누베당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특징에 보시면 각종 질병, 사고 및 주요 성인 질환에 종합적으로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요 특징에 해당 보험 관련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를 갖다가 보험금 지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게 시험 문제로 해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대 질병 진단에 있어서는 최대 3천만 원. 그 다음에 중증 수술 관련했을 때는 최대 500만 원. 중증 장애 관련했을 때 최대 5천만 원의 고액을 보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좀 봐주십시오. 이어서 그 가입 나이가 제시되어 있죠.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 자금을 갖다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자금이라고 해서 소액을 갖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예전에 출제된 내용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건강관리 자금 관련했을 때 물어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건강관리자금 관련했을 때는요. 모든 상품이 전부 다 10년 주기로 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15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국민체력, 100체력 인증 시 보험료에 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상 위험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험료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력을 갖다가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체력 인증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측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왕복해가지고 뭐 달리는 경우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뭐 넓이뛰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 체력이 우수하다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주계약에 보시면은 이제 가입 나이가 설명이 되어 있죠. 최초 계약 관련했을 때 0세부터 65세. 그리고 보험기간에 있어서는 10년 만기 종신갱신형입니다.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과 그 다음에 그 보험기간이 같다라고 해서 전기납이라고 했고요. 보험가입 금액 관련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서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고 구좌 단위로 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좌가 얼마의 금액을 갖다 뜻하느냐 각 개별적인 상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구좌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파악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밑에 주 1에 보시면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연령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전부 다 한 구좌로 해가지고 다 가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0.5 구좌로 해서 고정합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갱신 절차 관련했을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보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해서 알려줘라. 그다음에 15일 전까지 이와 관련했을 때 별도 의사 표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동 갱신하고 만약에 거절한다. 만약 이걸 갖다가 난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계약이 종료된다 라고 했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제시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특약 관련했을 때는 연령을 갖다가 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관련했을 때 이렇게 뭐 70세, 정기특약 관련했을 때 80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기특약 관련했을 때의 내용 있죠. 요거 하나 좀 봐주시면 혹시 만약에 내가 외울 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보라는 의미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기특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어떤 그 기간 내 사망을 해야지 보험금에 대한 지급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에 있어서 특약 관련해가지고 갱신도 좀 제한을 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국민체력 100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측정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내가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내용 주계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까랑 조금 달라졌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보험 상품을 갖다 살펴봤을 때는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끝냈는데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는 왜 없는 거예요? 라는 건데 아까 첫 번째 살펴봤던 2-1 상품은요. 그때 가입 나이가 어떻게 된다? 만 15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가입할 여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시가 안 된 거고 반면에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 관련했을 때는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암보장 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처럼 90일의 면책기간을 둘 거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계약일, 부활일로 해가지고 보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구별을 갖다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가 출제됐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쭉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 개시를 어떻게 되는지가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안보장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90일인데 어떤 것들은 요 내용이 180일, 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요.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걸.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억하시고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어린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비율이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지 않고 막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계약일, 부활일로 해서 여기에 안보장 개시를 갖다가 설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2-3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금류, 백세, 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 보시면 129페이지 맨 하단에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편집은 어떻게 했냐면 제목은 조금 다른 글씨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갖다 입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릿하게 해놓고 글씨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해서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더 안 보여. 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내용 보시면 2-3 관련했을 때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 심장질환은 진단, 입원, 수술까지 보장을 한다. 비갱신형으로 해서 설계하여 보험료에 대한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집중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최대 100세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 선택 시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해서 이렇게 동일한 보장 혜택을 갖다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이 상품도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과 표준형 이렇게 나누는구나를 갖다 봐주시죠. 그 다음에 납입에 대한 면제, 국민체력 100 관련했을 때 인증했을 때 지원 이런 것도 다 비슷합니다. 다양한 소비자 필요에 따라서 특약을 갱신 및 비갱신으로 해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가입 요건이라고 해서 제1종 그 다음에 2종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요. 가입 나이에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5세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세. 우리가 2-1번에 나와 있던 그 보험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는 만 15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3에 나와 있는 이 보험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그냥 15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보험 나이다라는 거예요. 보험 나이.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험 기간에 있어서 80세, 90세, 100세 만기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다 외워라 이렇게 차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61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 관련했을 때 어느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에서 고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2천만 원 한도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일단 차마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요한 특징과 그 다음에 각 개별적인 상품에 있어서 특이한 아주 이슈되는 부분들을 먼저 기억하고 다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가입 요건을 내가 한번 봐볼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입 요건도 전체를 다 내가 무조건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입 나이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체크해서 내가 보마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가입 나이를 갖다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띄어서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부터 최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내용을 보시는 게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지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예전과 다른 이제 새로운 상품이 여기에 2-3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특약 갱신 관련했을 때 내용이 또 나오는데 다 큰 틀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받는 2대 질병 특약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교재로 보시면은 어디냐면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약 갱신 불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 계약일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이거나 말 너무 어렵죠.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재진단 뇌출혈의 진단이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최종 갱신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2년 이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면 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계속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2년 이하다. 뭐뭐뭐 했을 때 뭐뭐 2년 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1번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거와 이거 지금 두 번째 내용도 보시면 똑같은 구조예요. 다만 거기서 등장인물만 달라질 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해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뭐 저저저 하면서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기간이 2년 이하다. 2년보다 조금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2년 이하다. 2년 이하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즉 1번과 2번 관련했을 때 전부 어떤 대상으로 해서 2년 이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갱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얘는 무배당 계속 받는 2대 질병 진단 특약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 갖다가 놓고 특약 갱신을 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뒀느냐라는 건데 이거는요. 134페이지를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면요. 그 134페이지 위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 밑에 주 1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진단 뇌출혈 보장 개시일이라고 하면서 재진단이에요. 재진단. 첫 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계속 받는 2대 질병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한번 제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해서 다 받는 거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장 개시일, 그러니까 재진단 뇌출혈 보장 개시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보장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계속하는 게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간극을 벌려놨어요. 말만 계속한다라고 했지 사실은 계속적으로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우체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험금에 대한 지급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약간 시차를 벌려놨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실제 지금 여기처럼 그 기간이 2년 이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 장치 때문에 걔는 특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2-4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특징을 갖다 살펴보시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통한 유족보장과 특약 가입을 통한 건강상해 중대질병 수술 3대 질병 보장이다.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사실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느낌이 잘 알아요. 이게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에 대한 설명인지 잘 안 와요. 그 다음에 다수의 특약 중에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다. 이것도 다른 많은 보험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 잘 안 와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잘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각종 질병, 사고, 고액 치료비를 보장한다.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되는 종신보험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이 났는데 말 그대로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관련했을 때는 정말 이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인지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출제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면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런 게. 자,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 관련했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주요 특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2-4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딱딱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3,500, 이렇게 5,000, 그 다음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0년 만기마다 건강, 관리 자금을 다 지급해? 그럼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2-4와 같은 이런 형태는 얘를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것도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상품을 갖다 위주로 해서 많이 문제를 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주계약이라고 해서 만 15세, 이것도 이제 만 15세라고 등장을 한 거죠. 보험기간은 종신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계약 관련했을 때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면 우체국 하나로 OK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와 관련했을 때는 교통재해로 사망보험금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재해로 했을 때 사망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면 일반 사망보험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체국 하나로 OK보험 관련했을 때 가장 구분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주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해 사망과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해서 구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구나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재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상해 아시죠? 상해. 상해라는 개념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보험 관련했을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급격성, 우연성, 그 다음에 외래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해서 사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재해 사망보험금을 갖다 지급하는 것이고 그거 외에 했을 때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갖다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중이 클까요? 아니면 재해 이외로 해서 사망하는 비중이 클까요? 재해 이외로 해서 사망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면 대략 92, 3%.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 한 8% 정도,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들었을 때 과연 사망했을 때 재해로 인해서 그 죽음에 이르렀냐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2-4까지 해가지고 살펴보셨는데요. 각 상품별로 해서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별적인 그 상품 관련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이제 가입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제시되고 있는 주된 보장 관련했을 때 주계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험금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상품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딱 보자마자 관련 내용이 다 머릿속에 정리되고 외워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봐야지 그나마 조금 기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험장 가서 어느 정도 맞춰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